something.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페이더 그거 아세요? 저희 빠르게 이거 스피드 빠르게 쓰시는 분들이 다 노트 윗부분만 봐요. 아랫부분 안 봐요. 그러니까 처지는 부분 안 봐요. 그래서 페이드아웃 걸어도 똑같아 거의. 오히려 아래를 보고 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를 보고 치고 신기하더라고. 이거 쓰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 일반인 분들이. 이거 위버 못 쳐요 사람들. 빠르게 치시는 분들, 아 그 속도 빠르게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위버. 이건 조금 더 가려도 되는데 별로 페이드가 안 가리네. 나 이 공부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데 박자가 약간 이상해요 곡이. 97% 정확도. 그러니까 페이드 인이 더 어려워요. 페이드 인이 훨씬 어려워. 느리게 쓰시는 분들은 페이드 인 써도 상관없는데 빠르게 쓰는 사람들은 페이드 아웃이 훨씬 나아요. 어차피 위밖에 안 보거든. 블라인드는 진짜 도랏. 그거 외우고 쳐야 되는데 그거 오케이. 개구도 아니고. 어렵다. 더라더라덩 덩 덩덩 더라더롱 덩 I'm sick of it. 어이 왜 이거 돌아다 끊겨? 뭐야 옛날에 어떤 패턴인데 이거?
따따라따라요. 아 이거 안 쳤어. 아 패턴 극혐이네. 아 아이고 저 돌리는 거 판정이 너무 안 좋아. 옛날에 플스에선 PSP에선 대충 돌려도 저거 인식도 훨씬 잘 되는데. 아 PSP 할 때는 이거 진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해도 인식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돌려줘야 돼. 극혐이네. 한쪽으로 밀어도 된다고요?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된다고요? 이렇게?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된다고?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된다고요? 아 그래요? 개꿀이네. 뭐 이거 리믹스야? 조금 다른 것 같은데? 약간 리믹스 된 것 같은데? Only for you? 뭐야 리스펙? 뭐야 리스펙트 나온 노래인데? 야, 처음 들은 좋은 노래인데? 어 그렇네? 나쁘지 않은데? 아, 틀렸어. 아, 이거 왼손 두 개 같이 치는 패턴 좀 안 나오면 안 돼? 나 진짜 제일 싫어해. 와, 그렇네. 가만히 있어도 되네. 개꿀이네.
DJMX 모바일 PS 비타 버전이 아니고 아 PS 비타 버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PSP도 나오고 PS 비타도 같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게 독점 PS 비타 독점작은 없을 거예요 DJMX 예전에 중학교 때 쓰던 내가 중학교 때 쓰던 PSP는 지금 없고 이거는 이게 내가 한 대학교 때까지 쓰던 건가? 난 플스 비타 나는데 안 써서 이거 막 뒤편도 열리고 그래요 커스텀으로 한 거 커스텀으로 빨간색 이거 어디서 시킨 거더라? 중국에서 시킨 거 케이스 내가 뜯어가지고 붙인 거 아 꾸안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김혜기 발사 이거 트릴로지 이거 냈다가 피본 적이 많죠 그 처음엔 안 뚫렸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뚫려가지고 복돌이 결국에는 아, 나 노래가 여기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 듣던 곡들 다 어디 갔어? 해금돼야 나오는 건가? 곡도 다 원래 미션 막 이런 걸 해금 다 하는데 해금 안 된 곡이 너무 많네 이 곡이 난이도에 비해서 노트 나오는 게 극혐인 곡 진짜 레알로다가 극혐인 곡 아, 잠깐만 이거 진짜 극혐인 곡 중에 하나예요 난이도에 비해 난이도 11밖에 안 되는데 아 이거 속도 빨라지지 맞다 이거 속도 빨라진다 이거 속도 건들 필요 없어 2.25에서 속도 빨라져 치면 11짜리인데 11보다 훨씬 더 어려운 느낌이에요 이거 패턴 진짜 극혐이야 누가 이거 11로 낸 거야? 말도 안 돼 아무리 봐도 13, 14 정도 느낌인데 패턴이 진짜 와 노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패턴이 진짜 극혐이에요 와 진짜 아 진짜 누가 이거 난이도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느꼈는데 난이도 극혐인데 아우! 아,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짜증난다.
89%요. 따라따라라 이거 해봐야죠. 아우씨 말로 하다가 박자를 머릿속에서 박자를 놓쳤다. 할수록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싱크가 안 맞지? 싱크가 안 맞아. 내가 치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묻혀 뭐라 해야지? 끌려가는 느낌이야. 노래가 딱딱 박자가 금방 그 박자는 노래가 맞는 게 아니고 싱크가 끌려가는 느낌이야. 새로 나온 노래네. MB 만든 사람이네. MB 레이디 만든 사람이네.
함께 한번. 오 예. 내 뭐야? 박자 왜 이래? 정확도 왜 이래? 정확도 왜 이래? 정확도 왜 86%밖에 안 돼? 정확도 왜 86%밖에 안 돼? 뭐지? 노래 박자가 맞는 거야? 나 박자 맞춰서 쳤다고 생각했는데? 뭐야 86%밖에 안 돼? 거의 막힌 수준인데 86%면? 한데 노래마다 왜 그게 판정 선이 달라 왜? 아니 난 분명히 노래 맞춰서 쳤는데? 아니 판정 맞추고 한 거예요. 어? 잠깐만. 아니 나 싱크 맞췄어요. 다른 곡 하면서 싱크 이미 설정 가서 바꿨어요. 저 캡처 보드로 쓰는 거라서 싱크 밀려가지고. 어. 이거 해보면 알겠지. 노트 졸라 많이 치는 곡이 정확도가 훨씬 높게 나오며 아까 그 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? 봐봐 이런 곡 쳐도 93%가 나오잖아. 아까 그 곡 자체 문제 같은데 곡 싱크 자체 문제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박자 맞춰서 치는 곡이 86%밖에 안 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.